제가 1961년에 KBS 공채로 탤런트로 들어간 거예요. 61년도에 텔레비전 방송국이 처음 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기생 탤런트를 모집한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54년 동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 엄마 탤런트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엄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 제가 국민 엄마예요? 저는 한 가정에 우리 손녀 이름이 가람이에요. 그냥 가람이 할머니로서 조카지 국민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드라마에서 나와서 그냥 제 일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이바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국민 엄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국가의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라든지 정년이 몇 살인 건 아세요? 60? 65세? 네, 그 정도인데 저는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정년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박수 한 치시.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한 눈 한 번 팔지 않고 54년 동안에 어찌 행복하기만 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고통. 드라마를 제작하려면은 정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연예인들을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연예인을 모델로 삼아서 항상 이제 무슨 좋지 않은 일거리로 만들곤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말 고생이 많아요. 거의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자. 네. 잠을 정말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잘 정도, 또 어떤 때는 한 시간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촬영 나가요. 그런 거는 젊어서는 이제 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막 뭐 재미난 무슨 저 일 있고 그러면은 밤이 새도록 놀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밤새우고 이러는 거는 뭐 젊어서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점점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몇 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그 촬영 기법이라든지 방송국 그 사정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맨날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연예 무슨 소식 이런 거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맨날 쪽 대본 들고 한다 이런 거 아시죠? 네. 대본이 늦게 나와서 막 금방 쪽 대본을 보고 외워야 돼요. 이런 것도 아무나 또 이 암기력이 있어야지 되지 머리 나쁘면 그것도 또 못해요. 그렇듯이 이 배우라는 직업이 사람이 아니다. 그 배우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정말 참 기발한 착상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자가 됐을 때 셰익스피어가 얘기를 했다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얘기 누가 했죠? 여기는 뭐 영연가가 안 계셔서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만 배우로서 훌륭한 배우라 하더라도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오로지 배우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이들이 너무 자만심 갖지 말고 인간 먼저 돼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에서 물론 학과를 정말 수제처럼 잘한다. 1등하게 잘한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들은 인성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이가 돼야지. 아니 사람은 개떡 같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인성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망울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시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2, 3, 4학년이시죠? 그러면 이제 4학년 언니, 오빠들은 곧 졸업하실 테고 사회에 나가시고 그걸로 언니, 오빠들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제 취업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서 이게 취업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죠? 예.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또 주위의 친지 모든 이들에게 그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1등을 해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옆에서 다 돈이 있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머리가 또 나쁜 사람은 또 머리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또 도와주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이거 되나 안 되나 막 노심초사 걱정을 안 해도 다
내가 열심히 인성 교육 잘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 저는 지금까지 약속 하나만은 정말 잘 지켰어요. 그거 하나로 오늘의 정혜선이가 됐다는 걸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물론 약속 잘 지키신 학생들도 계실 때고 또 약속을 헌신작처럼 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우습게 생각했던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약속 이거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 약속이라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꼭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50%는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지키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하치 않은 약속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의 일이 다 약속인 거예요. 자, 학교 생활도 아침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약속된 시간이에요. 또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것도 다 약속된 시간이에요. 엄마 내일 나 7시에 깨워줘. 그거 다 약속이에요.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달력이 왜 있겠어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행동을 하라. 그래서 이 시간과 날짜와 2015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돼. 왜? 다른 거는 공부 좀 조금 덜 하면 어때? 약속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 잘 지키는 학생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꼭 그거 지켜주세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아,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뭐 70대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철이 덜 들었나 봐.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도 주인이에요. 아,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다 우리예요. 선문대학 주인은 누구예요? 헌문대 학생이에요. 그러면 또 학생네 집에는 학생 가족이 다 주인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주인의식을 갖고 이 나라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 애국자는 못 될지언정 나 하나 나 하나쯤이야 이건 안 돼. 항상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돼. 학교 들어올 때도 막 뭐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 학교는 내 학교다. 휴지 하나라도 주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성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만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쵸? 나 혼자서 좋은 음식 먹어봐야 행복하지 않아.
옆에 있는 정말 돈도 없고 도시락도 못 사온 내 친구와 같이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나눌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정말 훌륭하신 학생입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나의 팬이 되어 주실 거죠? 네. 네. 저도 앞으로는 선문대학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선문대학의 홍보대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물론 좋은 연기 해야 되겠지만 저희의 목표가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어디라도 저는 뛰어가요. 정말 이건 약속이에요. 예, 좋은 일이건 또 슬픈 일이건 저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탤런트들한테도 조금은 소문이 나 있어요. 경조사에 잘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다. 또 제 칭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가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에 그 평가대사라는 저 직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예인 포럼이 있는데 그거를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직책이 평화 대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일본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또 우리 그 이제 지방이나 어디에서 그런 그 뭐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제 스스로가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지금 거의 10여 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1년이 됐으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극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돼요. 이게 늙으면 힘이 없거든. 여러분의 젊은 혈기를 우리 늙은이들한테 힘을 줘야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봉사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만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어요.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또한 앞으로 제가 TV나 어디에 나오든지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훌륭한 어느 집에 훌륭한 아들, 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